오늘 밤 도쿄올림픽 개회식이 열립니다. 코로나로 기대보다는 걱정 속에서 열리는 이번 올림픽 개회식에선 축제의 시작을 즐기는 관중들의 환호나 축하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박찬범 기자가 소식 전해왔습니다. 전 세계 취재진이 모인 도쿄올림픽 방송센터입니다. 개막을 앞두고 취재진으로 북적일 만도한데 몇몇 취재진만 썰렁한 분위기 속에 마스크를 쓴 채 걸어가고 있습니다. I was also in Korea in Pyeongchang for the Winter Olympic Games in 2018. Which to tell you the truth, I think it's very sorry, very ashamed. 선수촌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면서 올림픽 기대감보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쿄 시민 역시 올림픽 분위기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리ないですね。なんか テレビ見ると オリンピックのことやってるけど自粛しなきゃいけないから。 일본 도쿄의 대표적 관광지인 오다이바도 썰렁한 분위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변을 걷다 보면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이 서지 말고 계속 걸어라 이런 안내 문구도 있고요. 또 주변 상황을 살펴보면 이 도쿄올림픽을 알리는 현수막은 이렇게 걸려 있긴 한데 이 무관중으로 경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 해외 관광객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도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차분한 분위기 속에 개회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메달 7개로 5회 연속 톱10 진입을 노리는 대한민국은 내일부터 본격적인 금사냥을 시작합니다. 전 종목 석권을 노리는 양궁과 진종호가 출전하는 사격, 역대 최고 성적을 노리는 펜싱에서 최대 금메달 5개까지 노립니다. 선수들이 신경 쓸 게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선수단 가장 고참으로서 후배들 잘 이끌면서 경기 준비 잘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땀 흘려온 태극 전사들은 도쿄 하늘에 태극기를 휘날릴 순간만 그리고 있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